예, 올빼미 TV는 오늘 도심 한가운데 있는 예, 완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 창원시 봉암동에 위치한 봉암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시에서 안내판을 달아놨네요. 예, 재난 위험시설 D 등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예, 이 봉암 연립주택 아파트는 통행할 때 항상 주의를 하랍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아래 시청 연락처로 연락을 하라는 예, 그런 경고 안내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자다가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고 빗물이 제가 비올 때는 양동이를 예, 받쳐놓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아파트 좀 심각한데. 지금 아직 20년 가까이 예, 재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예, 아직도 사시는 주민들이 꽤 보이네요. 아파트 시세는 지금 벼룩시장에 찾아봐도 매물이 나온 게 없어요. 매물이 나온 건 없는데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평수는 이쪽이 한 14평, 16평, 19평 예,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시세는 한 4천에서 5천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위치가 창원하고 마산 사이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이 주변에 아무 시설이 없어요. 도로만 있고 옆에 공단 있고 뭐라고 하나 생활 편의 시설이 전혀 없고 좀 사람 살기가 좀 불편한 예,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보면은 이렇게 연탄을 뗍니다. 연탄 아파트 아시죠? 아, 제가 한 고등학생 때 예, 그때 저희 형집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연탄을 쌓아놓고 연탄으로 이제 온수를 돌려가지고 난방을 했는데 야 지금 이런 걸 보다니 참 대단 야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야 아직도 예, 연탄이 예, 살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연탄 보일러 때는 옛날 아파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이렇게 가스 LPG 통이 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게 LPG가 벽을 쭉 타고 저 위에까지 쭉 올라갑니다. 예, 옛날 아파트는 아예 LPG 시설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야,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한 아파트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예, 이 현관 입구 쪽으로, 예,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량기가 달린 게 보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총 여기에 6가구거든요. 3층인데 양쪽으로 두 집씩 해가지고 총 6가구인데 지금 6가구 중에 예, 두 가구만 살고 있는 모양이다. 예, 전기 계량기가 두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전함인데 이거 녹슬은 거 한번 보십시오. 와, 정말 오래된 45년 된 아파트답게 예, 완전히 낡았습니다. 예, 이 집은 아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 창고처럼 옆집에서 물건을 내놨는지 예, 물건을 막 내놨네요. 이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쓰레기 봉지가 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총 129세대인데 지금 차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몇 대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는 집이 뭐 20집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아파트는 예, 쓰레기 투하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 위로 지금 통로가 쭉 연결돼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쓰레기를 던지면은 이쪽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도 이런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하고 막뭐다 그냥 버립니다. 뭐 연탄재부터 해가지고 각종 쓰레기들 이 예, 쓰레기 구멍통으로 다 던져 넣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은 정말 편한데 이제 분리수거 하시는 분이 골치가 아프겠죠.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원래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재건축이 좀 예, 잡음이 많습니다. 원래 이 아파트는 시당이고 시에서는 주장이 그냥 사용 허가를 내준 거다 그랬는데 재건축 조합 쪽에서는
아니다. 아파트 지을 때 시에서 이걸 우리한테 양도를 내준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건축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재건축을 쭉 추진을 하다가 그 조합장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재건축 조합이 뭐 다른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또 몇 년 또 세월이 흘렀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폐허 상태로 남아 있는데 2003년도에 그 안전정밀 진단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붕괴 직전에 그런 무너져가는 아파트 예, 그 정도 이제 등급인데 2003년 그 진단 이후에 다시 또 요새 이제 재건축법이 강화돼서 2차 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는 또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D등급이 나오면 좀 재건축하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런 모양으로 이 흉물스러운 모양으로 도심 한가운데 이런 아파트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D등급도 예, 그 안전진단을 한 번만 하면은 재건축을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재건축이 좀 돼 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건축에 또 하나 걸림돌이 뭐냐면은 이게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쉽게 말하면은 땅 대비해 가지고 집이 너무 많아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뒤쪽에 있는 주택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재건축 개발을 한다는데 건설사 측면에서 봐서는 예, 용적률이 낮아야 좋거든요. 그래야 자기들도 이익이 많이 생기고 기존 조합원들도 예, 일반 분양해서 자기들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재건축을 해도 만일에 지금 뭐 16평 아파트인데 최소한 요새 뭐 23평, 25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당 1000만 원 하면은 한 1억 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실제 여기 사시는 분이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재건축해도 아마 뭐 딱지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재건축은 이제 민간의 어떤 영역이다 해가지고 지금 뭐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여기 사는 주민들은 야 빨리 그 시에서 이거를 다 인수해 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다 인수해 가지고 공공개발을 하라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유재산인데 공공 시에서 이거를 좀 하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어거지 같은데 시에서 매수해 가지고 재개발해서 분양하라 건설사 선정해서 자기들은 뭐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원 시내 한가운데 있는 예, 유령 아파트 예, 재건축도 안 되고 지금 18년째 이렇게 예,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